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5월 1일 일요일 배성재 10 배성재입니다. 오늘은 전람회의 취중진담으로 문을 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존박과 곽진원이 진짜 취중에 부른 취중진담 한 소절이었습니다. 이게 SNS에 뜬 영상이었는데 두 분이 아무리 가수라도 그렇지 취중인데 화음도 맞추고 와 잘하네요. 저에게는 전혀 없는 재능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굉장한 음주가무였는데 저는 이런 건 잘 안 되고요. 우리 배텐 가족분들은 주말 동안 친구, 동료들이랑 음주가무를 조금 즐기셨을까요? 이제 4월도 가고 5월이 오는데 즐겁게 지내신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일하지만요. 자, 이제 일요일 밤이니까 음주가무는 살짝 반토막으로 정리하시고 배텐 들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요일은 남심저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스트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부는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해드리는 아재 판독기 코너로 추억팔이를 해보고요. 2부는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기사와 그에 따른 댓글을 소개하는 베스트 댓글, 배댓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대놓고 녹음인데요. 녹음하는 과정은 생녹방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TV팟 라이브를 통해서 접속해 계신 분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윤태진의 텐이에요. 초반부터 접속자 폭주 중입니다. 역시 유일한 여성 게스트다 보니까 이 남성 접속자분들이 지금 다들 어필하려고 이모티콘은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 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하트 표시로 어필하고 계시는데 부질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시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포카리 스웨트, 오븐에 빠진다, 이수 CNE, 넥스필 자동차 썬팅 필름, 교촌치킨, 제주 삼다수, 레미안, 동원 F&B, LJ컴퍼니, 롯데렌터카, 쉐보레, 노랑풍선과 함께합니다. 뭐 새로 많이 들어왔네요. 뭘 쳐온다고 빠져야 되는데. 오늘 1644-3049.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입니다. 이모티콘이 고맙스럽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은 뭐게요? 미어캣! 그럼 게리가 온천에 가면? 스파게리! 오빠, 웃기죠? 웃기죠? 웃겨. 웃기면 참지 말고 웃기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재 인증! 아재 인증된 분들 환영하는 그런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하는 일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일요일 함께하는 게스트입니다. 조신한 척, 수줍은 척 하면서 아직은 가면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실체가 궁금한 그녀, 윤태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신한 척, 수줍은 척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런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윤태진 씨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 역시 우리 여성 작가들이 약간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아직 가면이 보였나? 그래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저요? 접속자가, 윤태진 씨가 있을 때 없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매일 나오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일 나오시는 게 좀 그러시다면 어쨌든 뭐 이렇게 등신대라 그러죠? 이거라도 하나 앉혀놓고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까지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실체를 좀 숨기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라디오는 진정성의 채널 아닙니까? 진정한 모습을 좀 많이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오픈해 주시면 어떨까? 저 근데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진짜 자신의 모습이 가장 흡사할 때
어떤 때입니까? 뭐 술 마실 때 아니면 아. 뭐 잘 때 강아지랑 놀 때 술 조금 마시면 살짝 조금 가면이 가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뭔가 조금 낯가림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네. 술 마시고 이제 노래방에 가면 이제 완전한 윤태진 완전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술 주량은 어떻게 돼요? 저요? 어떤 주량? 술? 술 종류가 뭐 소주? 소주로 하거나 아니면 맥주로 하거나? 맥주는 한 500으로 따지면 네. 두 잔 정도? 500두 잔이요? 네. 그 정도 마시면 조금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네. 세 잔 정도 마시면 취하기 시작하고 네 잔 정도 마시면 이제 조금 이제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해야 돼요. 네. 네. 또 무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노래방 이런 데서는 거의 퀸이시겠네요? 저 노래방을 진짜 좋아해서 네. 제가 노래방 가면 거의 마이크를 안 내려놔요. 아 정말요? 네. 스트레스도 거기서 풀어서 네. 거의 뭐 노래방에서는 저희가 계절이 좀 이렇게 변하고 이럴 때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생녹방을 노래방에서 원정 중계처럼 하면 어떨까요? 좋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노래 잘하세요? 저 진짜 못해요. 저 정말 노래방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원래 노래방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지르러 가는 거라서 네. 괜찮아요 노래 못해도. 저는 제가 노래를 못하기도 하지만 노래방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 왜냐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그 다른 사람들 노래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에서 두 번 많아야 죠. 근데 제가 부르는 것도 싫지만 다른 사람들 노래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저랑 그 부분은 좀 안 맞네요. 아 그래요? 아니 물론 이제 전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보는 거죠. 네. 공연을 보는 느낌인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선님이 저보고 철저한 자기 위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해요. 저희 형이 얼마 전에 무슨 예능에 나와 살짝 노래를 해서 그 김구라 춤도 추시지 않으셨어요? 춤은 재즈 댄스 같은 거. 아 그죠? 재즈 댄스 추셨나? 정말 못 봐줄만. 저는 집에서 그 재즈 댄스를 형이 배우고 그 강사를 하던 시절이 네. 집에서 가장 같이 살기 싫은 시기였어요. 왜냐면 TV 볼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뭘 해도 다리를 찢고 있어요. 정말 추하게. 네. 왜냐면 그 무용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춤을 이제 계속 춰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다리를 뭐 할 때마다 찢고 있어요. 유연성을 위해서. 네. 와, 진짜 엄청 열정적이셨네요. 그러니까요. 윤태진 씨의 남동생 있죠? 네, 남동생. 그러니까 남동생이 언니, 아니, 언니래. 누나가 뭐 몸을 찢고 있거나 이러면 그냥 봐줄만 하지만 형이 그러고 있는 걸 남동생이 보면은 정말 따로 살고 싶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떠올랐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언니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언니가 나옵니다. 언니. 네. 언니라고. 근데 인텐 씨 SNS를 보면 굉장히 예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진? 예쁜 사진 어떤 카페진이라고 불리는데 카페 사진보다는 정말 어떤 무슨 잡지 모델 같은 그런 급 사진들이 저요? 네. 저? 총 망라돼 있더라고요. 예쁜 사진, 예쁘게 나온 사진들 많이 올리고 있죠. 네. 저희 배송제 텐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그거보다 좀 못해서 이제부터는 인텐 씨께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셀카 예쁘게 찍는 법 아시나요 혹시? 셀카요? 아, 좀 각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예쁘게 나오는 각을 알아서 그 각만 계속해서 찍으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배송제 아나운서는 다 잘 나오던데? 저요? 근데 항상 배송제 아나운서 찍는 포즈가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뭐요? 이렇게 엄지 들고 찍는 거랑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는 거랑 고개 이렇게 들고 찍는 거랑 맞죠?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엄청 관심 있게 보고 평소에 계속 저를 보고 계셨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러면 약간 풋풋한 웃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얼척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생녹방인데 많은 분들이 계속 카메라 응시하면서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를 봐주시고요. 네. 자, 윤태진 씨와 아재인지 아닌지 판독하면서 추억팔이도 하는 아재 판독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인데요. 공감 유행어가 나오면 마음껏 공감해주시고 다음 팟으로 생녹방 보고 계신 분들도 반응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주신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죠. 네. 제가 하는 게 사실 유행어에 좀 약해요. 제가 사실 보기보다 제
제가 굉장히 예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맞아요. 저는 굉장히 다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능 프로도 잘 안 보고 연예인도 잘 모르고 유행어에 유행이 굉장히 덜 민감해요. 제 입는 옷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왜? 오늘 진짜 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2882님, 4880님이 함께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밤새지 마란 말이야. 김치씨 유행어. 잘 살렸나요? 이제 잘. 그렇게 했던 건가? 밤새지 마란 말이야. 마란 말이야. 이렇게. 그게 김국진 씨랑 당시 고등학생이던 송혜교 씨가 같이 출연해서 전자제품 CF로 97년. 오, 이게 그렇게 오래됐나요? 와. 그렇군요. 네. 어, 이건 정말 유명한 거죠. 9878님이 사람 웃기지 뭐 얼마면 돼. 뭐야? 뭔지도 모르겠는데. 맞잖아요. 원빈 씨 거잖아요. 원빈 씨 유행어. 아. 송혜교 씨가 그러면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하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제가 드라마를 참 안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봐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점호하고 소등한 다음에 네. 누워서 이제 TV를 조용히 켜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공전의 히트 가을 동화 같은 드라마가 있으면 당직 사관도 슬쩍 양해해줍니다. 봐라. 이런 식으로. 잡지 않고. 근데 그때, 저희 운전병이어서, 군기가 굉장히 센 부서였어, 수송대가. 네. 병장 상병들 엄청 무서운 사람들인데도, 가을 동화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네. 어머. 그렇게 울어서. 낭만적이야. 군대 내무반이 왜 낭만적이야? 아니, 운다. 가을 동화 보면서. 드라마 보고 운다니까, 네. 아저씨들이. 네. 아저씨들은 아니죠. 민태희 씨보다 한참 동생일 때예요. 미안해요. 네. 아무튼 그때라서 저도 이런 기억이 납니다. 원빈의 대표 유행어. 네. 8565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신구 씨. 에이, 못 살리셨어요. 다시. 이거 어떻게 살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알아? 약간 이렇게.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이건 그래도 21세기예요. 둘 다 못하는 것 같다. 은태현 씨는 진짜 못하네. 보통 DJ는 적당히 하면 되고 네. 게스트들이 확 잘해야 되거든요. 똑같지 않았어요? 뭐, 다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머, 똑같아. 이 친구 씨 손녀 같아요. 2002년에 유행어입니다, 이게. 월드컵 때 또 많이 나왔었고요. 아, 그래 났는데. 그 다음 유행어요? 네. 4173님이 네 다리 내놔. 전설의 고향 대표 유행어였다고? 네 다리 내놔. 이거는 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전설의 고향을 봐서 제가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이제 제가 얼음땡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아재들 놀인가요? 요즘에도 아니, 하죠? 얼음땡 요즘도 하죠. 네, 깡통차기 이런 거. 깡통차기. 비석치기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아재. 얘기하니까 무슨 셋이 풍속띠에 나오는 전통놀이 같아. 제기차기처럼. 아닌데? 깡통 많잖아요? 깡통차기? 깡통차기. 구슬치기 이런 거? 구슬치기야 뭐 당연하죠. 쥐불놀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깡통차기. 네. 쥐불놀이 안 했어요. 네. 왜 그래? 네. 네 다리 내놔. 그때 네 다리. 이게 뭐였냐면 네 다리 내놔라 딩딩딩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모르시나? 깡통 살 때요? 그러니까 고 시절에 아이들과 놀면서 우리가 많이 했던 노래예요. 미녀처럼.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네 다리 내놔라 딩딩딩. 예, 네. 이게 이제. 전설의 고향에 나오면 좀 무서운 거죠. 귀신의 대사 같은. 약간 시체. 그렇죠. 시체 다리. 따라오면서. 네. 저거 강강수월래 했냐고 물어보시는 채팅창에 접속자가 계시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 아닙니다. 정말. 북조선에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강원도 분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거, 배추의하얀이라고. 배성재 최소 할아버지 이렇게 할배인지. 바로 붙이신 분이 있는데 저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살았어요. 서초동 살았던 사람이 파락군 출신입니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다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아는 거 하나 나왔네요. 네. 9314님이 네. 잘자 내 꿈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정현 씨의 유행어. 그렇죠, 그렇죠. 통신사 광고 때 조성모 씨랑 출연했었잖아요. 아, 이게 99년 거네요. 이것도 21세기 전에 유행어였군요. 그때 정말 최고의 유행어였죠. 2000년을 앞두고 이제 밀레니엄 쇼크가 다가오는 때여서 네.
나라 전체, 뭐, 세계 전체가 좀 들썩일 때였는데, 근데 지금 이 유행어를 떠나서 접속해 계신 분들이 네. 무조건 한 번만 좀 더 해달래요, 김태희 씨 목소리로. 한 번 더. 네. 잘 자, 내 꿈 꺼, 이렇게 하는 거. 야. 저희 남심자격 라디오라, 저희 끝인사 아시죠? 네.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양 꿈꾸세요?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 녹음했다고 합니다, 다들. 배디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잘 자, 내 꿈 꿔요? 네. 제 목소리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뭐, 연인한테 내 꿈 꾸라고 했거나, 잘 자, 내 꿈 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 연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건데. 제가 이때까지 여자친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년까지. 속상하기도 이 직후에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세기 연애를 못했네요. 지금 슬픈 얘기가 뭐? 생각해보니까 세기로 다니니까 슬프네. 저 2000년 밀레니엄이 밝아서 2000년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속상하기도. 네. 죄송합니다. 저 아군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격 중지해주세요. 네. 너무 슬픈데 갑자기. 네. 자, 2899님. 안녕하시랍니까? 아, 신동엽 씨. 근데 이거는 신동엽 씨가 워낙 거의 뭐 잠깐을 빼고는 슬럼프 없이 계속 항상 트렌디한 예능인으로 항상 감을 잃지 않은 예능인으로 끌고 와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옛날 유행어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92년에 웃으면 보기어요 SBS 프로그램 레일맨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레일맨으로 완전히 떴잖아요 처음에. 아니 대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레일맨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와서 기차 안에서 했던 겁니다. 네, 신동엽 씨가 나중에 밝혔는데 그 당구장 형님의 말투를 그냥 따라한 거래요. 잘 알고 지내던 그냥 그래서 그게 유행어가 됐다는 거. 윤태진 씨는 뭔가 이렇게 유행어라든가, 윤태진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깝 말고는 없나요? 저요? 네. 저 하면 딱 떠오르는 거요? 노래가 하나 있긴 하죠. 어떤? 아시는 분은 아시려나? 뭐요? 나는요, 야구가 좋아요 했던 노래. 뭔지 모르는데 그냥 좋네요.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나는요, 야구가 좋아요. 생생한 현장을 준비한 뭐 이렇게 했던 그랬던 거예요. 네. 곳에 또 에코를 낸다 우리 피채촌 PD. 자, 피채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으셔서 이제 가끔 사투리가 방송에 들려올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접속해 계신 분들이 PD 최소 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네. 네. 자 최재선님입니다. 윤태진 씨 잘 차렸네요. 반바야.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렇죠. 심연섭 씨. 개그맨 심연섭 씨 유행어. 개콘에서 했던 거죠. 네. 사바나의 아침에서 사바나 추장역으로 나왔을 때 했던 거. 이때 엄청 재밌었는데. 이거. 맞아. 반바야. 요거 기다리면서 이제 일요일이 하이라이트였던 때잖아요, 이게. 이게 개콘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맞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개그 콘서트의 어떤 라이프 패턴. 아, 저거 끝나면 이제 월요일이구나. 재밌습니다. 요 시절에 수다맨도 나왔다. 정말 오랫동안 전성기 수다맨도 기억나요. 네, 전성기가 긴 개그 콘서트긴 하지만 이때는 정말 레전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256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저 이걸 못 봤어요. 살리지 못하겠네요. 와, 천국의 계단 안 보셨어요? 네. 와. 2003년 드라마. 이거 이렇게 부메랑을 딱 던지면서 권상우 네. 씨가 어떻게 하죠? 아이스링크장 맞죠? 스케이트 네. 그 타는 데서 부메랑 딱 던지면서 되게 우수에 찬 눈빛으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와! 에코다! 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막 휙 돌아서 이렇게. 아, 그럼 거기가 그 아이스링크 우리가 많이 보는 거기였네요. 아이스링크 장소가 우리가 많이 보는 많이 이제 드라마나 어디 가나 나오는 그 아이스링크. 네. 근데 그 권상우 씨가 발음이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따랑은 도다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따랑은 도다오는 거야. 네, 사람들이 엄청 놀렸던. 그렇습니다. 따랑은 도다오는 거야. 맞아요. 이벤트를 할 때 OST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흘러나와서 그럼 보고 싶다도 2003년에 그러면 엄청나게 각인이 됐던 노래로군요. 저 이때 김태희 씨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권상우 씨보다?
아, 권상우 씨는 원래 팬이고요. 네. 김태희 씨가 진짜 예쁘게 나왔었잖아요.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번 쓰시는 분이 음매기 죽어. 음매 기사로. 이거. 어, 이건 아실 것 저한테는 같은데. 먼 옛날 것만 걸리죠? 쓰리랑 부부. 자, 이거. 김한국 씨, 김미화 씨 유행어. 어, 이거 원래 음매 기죽어를 김한국 씨가 하고 기사러를 김미화 씨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게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음매 기죽어. 그러면 김미화 씨가 음매 기사러. 그래서 그렇습니다. 88년이에요. KBS 유머 1번지 스리랑 부부였고 순학 찔러사 그 김미화 씨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일자 눈썹 테이프를 이어서 이렇게 붙인 거. 그것 때문에 뭐 김미화 씨가 이게 완전히 확 떠올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가끔씩 이 두 분이 나와서 개그 하시잖아요. 네. 예능에 나오셔서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옛날 거는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계신데 저희 그냥 터놓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이오프님이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셨습니다. 이오프님 굉장히 아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엄청 어리신가 보다. 그렇습니다. 다음. 하여간 님이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건 하죠. 이거는 뭐, 이건 뭐 세대를 가릴 것 없는 유행어 아닙니까? 이덕화 씨 하면. 진짜 잘하셨다. 부탁해요. 부탁해요. 오늘 배최할로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80년대에요. 토토질, 토요일은 즐거워 MC였던 이덕화 씨 유행어였고요. 생방송 진행할 때 그 제작진과 함께 맞추는 신호, 우리가 큐워드라고 말이 하는데, 이걸 하면 뭘 틀고 뭐 이런 걸 맞췄던 거죠. 콜사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가수가 있으면 부탁해요를 안 해줬다는 비하인드도 진짜요? 있습니다. 이덕화 씨 유행어 근데 부탁해요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뭐가 또 있죠? 뭐가 있어? 모바일. 모발.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는 모발이 좀 더 마가다울 수도 있습니다. 모발. 자,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재 판독기는 제가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천국의 계단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긴장감 넘치는 음악, 아베 마리아 드리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걸 한번 나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데? 아 그러네요. 해주 도와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고 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걸로? 아 이거 한 주 다음 주에 넘어가니까 문자 계속 또 제보해요. 되게 많이 있는데. 오빠. 넘치는 덩서야? 아, 네, 이는 제가 눈풀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한덩서? 아, 천국이 오빠 이거 노래서 이 주제로 다음 주 한번 더 할 테니까. 유행어요? 좀 문자 제보 많이 해달라고. 2부에 얘기? 아니면 1부? 지금 여기 중간에 끼게요. 인서트래요? 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1부에 이거 알면 아재다. 오늘은 이 사람 알면 아재다로 판독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이걸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아, 네. 죄송해요. 뭐였지?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지? 네, 네,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아재 판독기 오늘은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로 판독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이거 한번 더 가려고 그래요. 이거 하니까, 제가 더 아재가 되는 것 같고, 제작진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이 유행어 알면 아재다. 시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으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들으셨거나 한번 던져보고 싶으신 것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는 일요일 아재 판독기 게시판이나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김든득. 대본 넘길 때 손에 침 좀 묻히지 말래요. 근데 안 묻히고 어떻게 넘기지?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아니, 잘 안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특히 이게 라디오 뉴스 할 때가 짱이야. 라디오 뉴스 할 때는 진짜 그 종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기 때문에 한 개 있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요. 네.
지금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라디오 연습 때 진짜 부자연스럽고 지저분해 보여. 여기다가 그 동사무소에 쓰는 거 하나 갖다. 아, 이렇게 하시는 윤태인 씨, 그, 예쁘대요. 그, 눈썹 예쁘대요. 늙어서 손이 건조한 게 아니라, 왜 그래? 골무길에. 와, 어떡해. 해면 사준다고?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 아니야? 동사무소 맞지 않아요? 주민센터. 여기도 동사무소라고 그러시잖아요. 아, 주민센터라고 그러나? 동사무소, 주민센터래요. 두 개도 있어요. 둘 다 있대요, 수지가. 나도 동사무소인 줄 알았는데. 응, 다들 편협하게. 둘 다 아재 아지매래. 주민센터로 바뀐 지 한참 됐네. 아, 정말요? 한참이라는 게 뭐 작년 아니에요? 오, 다들 아지매라고 하고 있어. 마을회관. 아지매. 그러니까 멀쩡한 이름 왜 바꾼 거야? 도로명 주소도 그래요. 바르셀로나나 이렇게 구획 정리가 완벽한데 이런 데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텐의 의견이 아니고요.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하드슈를 되짚어보고 다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아니 제가 놓쳤어요. 다 제 탓이에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핫이슈를 되짚어보고 핫이슈의 핫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 베스트 댓글 줄여서 배댓. 일요일 2부는 한 주 동안의 네티즌 여러분이 주목한 핫 이슈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요.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번 한 주 배텔에서 주목한 뉴스는 뭔지 만나보겠습니다. 인태니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일주일 앞두고 뚝딱 TV 달린 임시공휴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흘간의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일 뿐인데다 쉬는 날 더 바쁜 서비스업 종사자, 출근이 예정돼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고 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반면 샌드위치 연휴에 눈치 보며 연차를 쓰려던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마음이 들떠 있고 여행 관련 종사자들은 뜻밖의 연휴에 횡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지정된 임시 공휴일. 저는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난 늘 집이야, 맨날 집이야. 네, 저는 공휴일이든 언제든 늘 공휴일이나 네, 그래서 상관이 없네요. 이상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임시공휴일. 윤태인 씨는 배송도에 텐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오시는데 네. 어떻게 스케줄이 그동안 뭐 늘어났습니까? 저요? 네. 아니요. 저는 빨간 날이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게 빨간 날이죠. 아, 그래요? 네, 금요일이 좋네요. 배송재텐 한 이제 세 바퀴 정도 도시면 소문이 나서 네. 윤태진 이제 활동 재개 하면서 여기저기서 섭외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되게 좋은데요. 그래요? 네. 뭐가요? 이렇게 배송재텐을 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재 아나운서도 보고 그래요. 즐거워요. 아, 저야 뭐 너무나 즐거운데 네. 좀 더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숙회 계신 분들이 우리랑 똑같네요? 이러시면서 우리랑 똑같네요? 하고 있어요. 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6일 당일에 뭐 민자도로 같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도 하고 뭐 프로야구 입장권도 반값으로 한다고 하고 고궁이나 수목원 개방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공휴일이라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제계 쪽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물론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하루 쉬네? 그냥 오케이!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계획 없이 갑자기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응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배성재 태는 임시 공휴일이건 뭐건 연휴건 뭐건 5월 5일, 5월 6일 다 생방송도 하고 생먹방도 하고 일합니다. 아, 그날 또 다른 녹화까지 막 겹쳐가지고 와. 저는 오히려 일을 평소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럼 안 쉬세요? 네, 못 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윤태진 씨와의 생녹방을 금요일에도 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5월 6일이 공휴일이 되면 아, 윤태진 씨는 임시 공휴일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는 근데 예전에 스포츠 일을 할 때도 왜 스포츠 일이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약간 이런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빨간 날 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뭐 굳이.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쉬고 있고. 네.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이 채팅창에 그럼 그날 출연료도 무료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네. 아닐 거예요. 4대 고군과 수목원만 무료 개방이고요. 저희를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뭐 개인적으로는 반갑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할 거 그날 어차피 일할 거 공휴일이면 수당이 조금은 더 나오거든요. 휴일 수당이. 아 네. 그렇구나. 조금. 큰 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도로가 그나마 한산한 편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차가 좀 덜... 바깥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막히지만 시내는 오히려 편합니다. 네. 좀 슬프네요. 저보고 자본의 노예 백어슴이라고 하고 계시는 도시적 반찬님이신 건 아닙니다. 네. 놀러 가셔야 되는데 노는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윤태진 씨처럼 스포츠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포츠도 휴일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축구는 항상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주말이 없이 살아온 지가 벌써 10년 정도가 됐고 오히려 휴일에 일하는 게 익숙합니다. 또 저희는 명절 문화가 없어요. 집안에. 네. 어, 아, 네. 네. 그래서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어디 가지도 않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음식도 안 해요. 그냥 휴일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서 회사에선 저한테 일을 엄청 시킵니다. 명절 때. 항상 근무하고. 뭐.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제가 지금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어필한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시집와라 어필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당님. 시집와라. 시집 가면 꿀 아닙니다. 네. 이런 집일수록 함정이 다 있죠. 네. 자, 이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들을 달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급하게 해도 되나요? 국가 비상사태인가요? 이게 베스트 댓글이고요. 여기에 대댓글이 달렸는데 미리 계획해서 해외여행 가지 말고 급하게 국내 여행이라 가라는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한 치밀한 계획. 이렇게 국내만 담당하는 여행사들은 특수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쉬게 해줘서 고마워요. 4일간 열심히 돈 쓸게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쉬면.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참 속상합니다. 좋겠다. 그 다음 베스트 댓글이, 아이고, 의미 없다. 인데요. 이제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역시 많아요. 네. 쉬지 못하는 분들을. 네. 그렇죠? 나 5월 6일 민방인데 장난하나? 그럼 이날 휴일에는 민방위를 하나요? 안 하겠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댓글을 올리셨을 수도 있겠고 저희도 뭐 지금 굳이 민방위 하나 하나를 국방부에 확인하거나 뭐 동네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갑자기 6일에 약속 잡히셨나 본데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쉬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이거 저희의 그 쉬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엄청... 아니에요? 우리 피처촌이 갑자기 확 오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그게 아니군요. 이거 저 상사들이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나 벌써 연차 썼단 말이야. 하신 분이 있었고요. 무슨 친구랑 약속 잡니? 크크크 일주일 전에 정하게. 그러네요, 진짜. 딱 일주일 전에 정하면 친구랑 약속 잡긴 괜찮아요, 그죠? 좋죠. 네. 회사 점심 약속이나 뭐 이런 거 잡긴 또 어렵, 네. 어려운 타이밍이고, 비즈니스 뭐 미팅은 어렵고,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수준. 내수 진작 되겠죠? 여섯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르겠네요. 네. 쉬는 회사마시고 대부분 회사들이 오신대요. 사실은. 아. 대기업만 쉬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름 비하는 게 생겨요. 아~ 네네네. 소규모 회사는 오신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좀 큰 기업이나 이 정책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모르겠으나 네. 중소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일하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나는 그날 노예 인증. 마트에서 일하는 나는 노예 인증. 쉬지 못하시는 거죠. 휴일이면 또 마트는 문을 열고 굉장히 성업하겠죠. 해외여행 가면 금수저, 펜션 가면 은수저, 대충 놀면 동수저, 똑같이 일하면 흑수저라는 수저론으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내수진작을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텅 비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생각대로 정책이 정리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단 여론 수렴도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날 쉬지만 저희는 일한다는 거 네. 인태인 씨는 6월 6일에 다시 한번 만나요. 여행 가는 분 많지 않지만 노래로 기분만 내보겠습니다. 부가킹스 윤도현 여행길. 그렇게 쉬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이거는 그거 같은데. 여러분도 아까 이 댓글을 못 봤어. 아니 이거는 앞에 건 대통령을 뺐더니 어색해서 나는 살 넣으라 그랬거든. 근데 두 번째 건 진작 읽어보니까 이 그 딱 그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거죠. 그러면 결정을 해서 그래? 약간 결정자들 아 그런 거야. 자, 여러분 피채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갈등에 빠졌습니다. 마티즈 출발. 시골로 다시 내려가면 돼. 왜 귀농하면 돼요. 귀농. 코로 설렁탕 먹고 내려간다고. 마티즈 타고 내려가면. 피추촌 의문의 설 실종행. 설렁탕? 내 다음 의문사. 뭐. 자, 이게 다 우리 메인, 조메인 작가의, 피치촌을 매기기 위한 술수의 여러분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조메인 별명이 존만 작가거든요. 큰 그림 그렸어요. 부가킹스 윤도현의 여행길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외모도 스펙? 제 얼굴 평가해주세요.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유명 취업정보 카페에 자신의 쌩얼과 함께 외모 불이익 있을까요? 라며 평가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3년간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첫인상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는 안경 말고 렌즈를 껴라, 이마를 드러내봐라 등 다양한 조언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인터넷에 자신의 외모를 평가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으려는 20, 30대가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취업하기 힘들고 결혼하기도 더 어려워지자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외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냉정한 평가 두렵지 않나요? 제가 만약 외모 평가를 해달라고 사진을 올린다면 아마 이런 글이 달리지 않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뒷부분은 왜 이렇게 안 사랑스럽게 불렀어요? 네? 아, 저기 진짜 엄청 우글거려서? 엄청 우글거려. 사랑스러워. 이렇게 갑자기 뒷부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네. 판을 확 돌려버렸는데 아, 여기 아까 이 얘기가 나갈 때 우리 채팅창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태진은 무조건 합격. 아~ 합격. 합격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나운서니까 이게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입사하는 직업이기도 그쵸, 하고 네. 또 방송에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에도. 왜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금. 아니요. 근데 카메라 테스트 할 때도 항상 그 시대의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베르캄프님이 배성재 의문의 합격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베디가 입사할 때 당시에 이렇게 눈 잡고 코큰 아나운서를 원했을지도. 굉장히 제가 옛날에, 굉장히 옛날에 어떤 미남상, 미녀상이 지금과 전혀 다르던 그것이 삼국시대의 뭐 초선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미녀이던 시절. 네. 그런 것 좀 얘기하시지 마세요. 네. 다들 동의하고 막 그러잖아. 선동하니까. 아, 동양방송 시절이라고 아니야. 하고 있는데 없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 네. 저는 그래, 이래봬도 K본부 한 번에 합격했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를 옮겨볼까? 그래서 SBS 시험 봐서 바로 합격해서. 네. 한 저는 번에. 카메라 테스트 불패 아나운서예요. 배성재, 이순재와 동기라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러시죠? 네.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얼마 전에 10년차 휴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 봤는데 그거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이의 0.8을 곱해야 과거의 사람들과 같은 나이다. 네. 다들 화색, 반색하는, 화색이 도는 기사죠? 0.8 곱해보니까 저는 31살이더라고요. 김태현 씨는 0.8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살이니까 0.8을 곱하면. 네. 아, 어렵다. 어쨌든 20대로 돌아간다는 거. 좋은데요? 네. 어쨌든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외모 평가 받는다는 거. 이건 사실 저희가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온 직장인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모든 직업에서 외모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무시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뭔가 외모 평가 받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모르는 사람에게 외모 평가를 받는 거 이 자체로만 본다면은 저는 사실 조금 좀 속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뭔가 내 인생을 다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모에 민감하잖아요. 다들. 상처도 많이 받는데 이게 이렇게 막 직장이나 결혼에 있어서 엄청난 탓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얼마나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 자신의 민낯을 어딘가에 올려서 평가도 익명도 전혀 보장받지 않는 익명의 어떤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를 받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민낯은 그 누구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지 않나요? 저도 민낯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지금 민낯 아니세요? 저요? 네. 민낯이요? 아니죠. 전 민낯으로 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민낯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러 옵니까? 저 민낯이에요. 진짜요? 피부가 네. 진짜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제가 약간 피부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지? 방향 이상? 뭐지? 안 된다 그랬죠? 맞죠. 하지 말라고 했죠. 네요. 상처받는다고. 네. 네. 편집한다고요? 엄청 뭘 쓰셨어요. 네. 피부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사회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예쁜 연예인 얼굴로 왜 얘기하는 거야? 찾았으니까 그냥 댓글로 갈까?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배성재 외모 평가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게 일로 왜 넘어가? 실제 인터넷에 말씀했어. 인터넷 사이트에 배성재 아나운서 외모 평가 관련 글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자주 올라오네요. 배성재 아나운서 관련 글이. 글 제목이 배성재 정도 외모면 괜찮나요? 라고 올린 건데 이거 본인이 올린 거 아닌가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터넷 시대가 개막한 이래로 어디에 글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댓글들이 극호. 배성재 정도면 괜찮은 외모인데. 극호. 극호. 굉장히 호감이란 얘기죠. 네. 배성재 같은 외모는 밖에만 나가봐도 흔하죠. 고로 전혀 잘생긴 게 아닙니다. 눈이 너무 작습니다. 쌍꺼풀 하면 비호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머, 그냥 옷을 잘 입는 걸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나운서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었을 얼굴. 어머, 상처받을 것 같아. 어떡해요.
뽑아준 SBS에 감사해야 할 메모지. 어떡해요. 이거 우리 작가가 쓴 거 아니야? 너무 응? 상처받을 것 같아. 상처는 아닙니다. 쌍꺼풀을 하면 어떨까요? 이름. 어,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어, 그 쌍꺼풀 있으니까 네. 형님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앞부분에 극호까지만 좋았고 그 아래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위에만 좋고 이렇게 외모 평가를 받으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속상할 역시. 것 네. 같아요. 물론 저는 속상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딱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저 같은 외모는 밖에만 나가봐도 흔하고 이도저도 아닌 얼굴.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감의 얼굴이죠. 아, 호감의 얼굴? 극호? 네, 극호. 극호? 아닌 것 같은데? 극호까지는 아니고 그냥 호 정도. 호? 호호. 호호호.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코가 되게 크게 나오나 봐요. 코가 큰 편이시죠? 저보고 자꾸 코 크다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만 싱글벙글 중이라고. 코블크. 이게 무슨 너는 무슨 말이지? 코만 코 혼자 웃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 상처 받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분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이런 댓글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저는 상처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데 윤태진 씨에 대해서 뭐 이런 외모 지적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혹시 본인에게 온 것이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저요? 저에 대한 외모 평가를 한 댓글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칭찬밖에 안 받아본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어떻게 표정? 그 비호감이 갑자기 생겼네. 어, 진짜 어근이 꽉 깨부신 것 같아요. 아니, 장난이고요. 네. 아, 저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마가 너무 넓다고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근데 맞박 막 이런 얘기. 근데 헌하다. 그게 진짜 약간 상처였어요. 저에게는. 어, 윤태진 씨 외모 좀 지적해 주세요. 어, 어떤 분이 황비용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런 거 상처예요. 정말. 아, 또 뭐 없습니까? 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태양권 아니 지금 잊지 마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제 상처 네, 아, 상처 받아요. 저한테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분들이 윤태진 씨 상처 받을까봐 얘기 못 하겠다고 다들 아끼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황제라는 댓글 있네요. 자, 아 근데 저는 저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천진반 같대요. 아, 저는 댓글을 읽는 것 뿐이에요. 네, 아, 저요? 자, 아무튼 저에 대한 외모 찬반 양론이 있는 글들을 가끔 저도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접하는데 그만해 주시고 이도저도 아닌 얼굴 저도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기사에 대한 댓글 말고 실제로 어떤 남성분이 외모 평가를 해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외모가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사세요. 지적하면 날 셀 것 같아서요. 하셨고요. 몸 좀 키우시면 좋을 듯. 그렇죠. 몸 만들면 사실 남자는 또 이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어깨. 어깨는 봤는데. 그렇군요. 좋아요. 자신감 가지세요. 아주 못생긴 얼굴은 아니시네요. 이런 격려의 댓글이 있었고요. 솔직히 외모의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또 너무 상처받는 댓글을 다셨네요. 그렇습니다. 뭔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스타일 다 별로임. 이렇게 상처 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말을 엄청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외모만 가지고는 또 이게 사람을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을 잘한다거나 행위가 아름답다거나 또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외모를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베스트 댓글 배댓 한 주간의 이슈와 그에 달린 댓글로 토크를 나눠봤고요. 윤태진 씨의 마무리 코너 속의 코너 귀를 간지리면서 여러분을 채워드리는 ASMR 아스무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에 아주 바짝 붙어 계신데요. 네. 입술이 닫겠어요. 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윤태진 씨의 귓속말 아스무르 시작합니다. 치얼업 노래 트와이스 작사 샌루이스. 아,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이.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조르지 마. 얼마 가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베이비.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같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치얼업.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 모르게. 아,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도 아주 푹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 배성재 텐 이제 5월 1일 방송이었는데 5월 한 달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태인 씨? 저요? 바쁘게 이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네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진 재능이 워낙 많으신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네. 우는 거 아니시죠? 네, 안 돼요. 네, 힘내시고요. 자,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기 전에 윤태진 씨의 잘자 내 꿈꺼 청해드릴게요. 아, 잘자 내 꿈꺼.